제기랄,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들 수세에 몰렸다고 다 도망가 버리다니. 매수되어 온 졸개들에게 어찌 도의가 있을까? 네가 표왕, 풍관이와 결탁하여 충성스러운 형제들 전부 죽여버리고 회하에는 온통 도적들과 간악한 무리만 채워넣었으니 공경에 빠진 지금은 또 누가 나서서 널 구해주겠느냐? 너와 이어선 입만 열었다 하면 도위와 보가 위국을 부르짖었지만 그게 결국 무슨 이득이 있었지? 경찰은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클 뿐더러 무공을 지닌 호환들도 적지 않으니 진작에 천하를 노렸어야 마땅한데 너희 두 멍청이는 낭만과 죽고 죽이는 일밖에 모르더군. 지금 난 이미 최종의 반대파를 숙청했고 표왕 풍관이의 지지까지 얻게 되었다. 나의 지도 아래 경천체는 실로 전도가 유명하다 할 수 있지. 왕철, 넌 그래도 물정의 밝은 자이니 그냥 우리 편이 되는 게 어떠냐? 우리 두 형제가 힘을 합치면 분명 대업을 이뤄낼 수 있다. 형님을 배반하고 충성스러운 형제들을 해쳤다. 난 니놈을 불구대천의 원수로만 볼 터이니 형제니 뭐니 하는 소린 다시는 꺼내지 마라. 정말 니놈은 눈뜬 장님이다.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준 형제를 배반하고 되려 이익만을 찾는 소인배들과 결탁하다니 말이야. 네 이용가치가 다 하고 나면 남는 건 토사구팽의 말로 뿐이다. 불사로도 널 이용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감히 이 어르신이 그딴 말로 욕보이다니 이 녀석이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나 라면서 밖에서 뭔가 목소리가 들리고 나가보니까 풍관이란 놈이 도착했습니다. 전도제, 이모께 사내를 도우러 왔다네. 풍관이, 젖비린내 나는 꼬맹이까지도 이모 알아볼 줄이야. 보아니 표왕의 이름이 이미 촉당히 널리 퍼져 모르는 자가 없는 모양이구나. 표왕 풍관이? 천혜객도 여기 있었군. 명성 익히 들었지. 우리에게 많은 골탕을 먹였으니 이번엔 내가 남누이의 화풀이를 해줘야겠다. 황철, 너와 나는 아무런 원한도 없지 않느냐? 우리 공과 사정도를 구분하자고. 전도제, 천혜객과 그 상자 안의 물건은 오늘 이 몸이 가져가야겠다. 전윤빈 경천체를 배반했고 그 상자 안의 물건은 이차주의 소유권을 어찌 외부인이 관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 게다가 동방형은 나와 생사고랑 함께한 형제이니 더더욱 데려갈 수 없다.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바로 태세 전환했고, 네가 나와 협력해서 저 금고를 열어주기만 한다면 권력과 부귀를 끝없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앞날이 널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계속해서 그 보가 위국 같은 시시한 구호를 외쳐야 되겠다면 허허, 표왕이 이미 도착했으니 나도 널 도울 수 없지. 뻔뻔한 소리 집어치워. 너희 같은 도적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다. 좋은 기회를 넌 잡을 줄 모르는구나.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라. 얘기는 끝날 때가 됐지. 슬슬 시작해볼까. 요렇게 시작. 참 말로 싸운 애들이 많아요. 말이 되게 많아. 반드시 변수가 있을 거다. 도적대를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야 하는 법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풍관이랑 전윤비를 죽여라. 자, 일단 문제가 전윤비 옆에 있는 이놈 흑표범, 얘가 되게 세고,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약해 보이네. 예전엔 강했는데. 탕탕탕탕. 딜도 잘 들어가네. 생각보다 약해. 아, 얜 창곤. 창곤이구나. 탕. 휘고. 나머지 일원이서 윤비를 잡자. 저쪽은 소리는 혼자서 하고. 이 정도 능력이면 나머지 애들로 잡을 수 있겠지? 송풍, 송풍. 우리 호랑이도 다 피가 찼으니까 뭐 잡을 수 있겠지. 자, 왕철이는 구석에 나가 있어. 왕철이 형은 나가 있어. 야, 저렇게 그냥 쓱쓱 지나가는데 1800. 표범 딜도 좋고. 탕. 그러나 진야우권 한방이면 시원하게 다 저세상으로. 회피인가? 회피를 못했네. 아우, 호랑이 잘한다. 전판에 복수를 해줘. 저놈한테 죽었잖아. 복수해. 동물들이 잘 싸우네. 가만 보니까 저쪽 표범이랑 우리 호랑이랑 참 잘 싸우네. 5600 잘 뛰었고. 역시 초상현이 1대1 극딜은 쩔어. 그래, 거기를 물어야지. 맞아 맞아, 급소를 그냥 사정없이 물어 뜯어야지. 이런 개싸움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옥서가 잘 못 피하네.
그래도 뭐 윤비는 거의 다 죽었고 홍관이는 진야우권 한번 매기면 될 거고 금방 잡았네. 1회차 때 되게 어려웠던 전투인데 진짜 금방 끝나겠네. 사경 탕탕탕탕 탕. 이 전투가 아마 턴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범이 두 마리씩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아, 좀 들으셨네? 그러면은 요렇게 한방 한번 더 확실하게 쉬어야 되는데 야구권을 쓰려면 저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 윤비는 한타 정도 남았고 어떻게 둘이 같이 안 나오네 각? 어 나온다 오케이. 아 딜 좋다. 일단 윤비 잡았고 철인 가만히 있어. 홍관이 반격 차력 타력 피했다. 회피 하나 둘 셋 반격. 아 회피를 왜 이렇게 잘해? 넷 한 턴에 네 대 때립니다. 너무 기력이 좋아. 실트 아 어우 끔찍해. 어우 실트 3700. 아 딜 좋다. 역시 초상현. 암기까? 이 둘은 호랑이가 알아서 할 거고 나머지 인원들 다 이제 투입해서 싹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아마 경천체의 원래 무리가 아니고 데리고 온 도적 일당 뭐 그런 설정이라서 좀 잡종 무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경천체 특유의 무공이 아니고 전도제 내가 이번에 모처럼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자네를 지지하러 왔으니 다시는 내가 의리가 부족하다 하지 말게 라면서 이렇게 지원군 하나 더 나왔고 역시나 요번에도 또 진약으로 못쓰네. 그래도 뭐 나머지 애들이 이제 왔으니까 뭐 표범이랑 같이 칠 겸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렇게 이러면 흑표는 잡을 테고 흑표범 잡았고 됐어. 이러면은 나머지로 충분해. 가서 백화 열한검 표범 표범 표범. 자 가서 한 번 더 백화 열한. 오케이 자 이렇게 끝났고요. 이 전투도 경험치 많이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1,000 많이 주네. 하하하 애송이 면놈이 의외로 꽤 잘 싸우는구나. 훌륭해. 좋다. 그 파편은 그냥 어르신이 너에게 잠시 빌려준 셈치마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러 오도록 하지. 선노제 가세나 제길 겨우 경천체를 장악했는데 어찌 저런 놈들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네 뜻을 접게. 자네가 저 녀석들에게 죽어버린다면 나도 엄청 귀찮아진다고 가세 라고 이렇게 불사르 쪽도 의리가 없진 않습니다. 보통이었으면 네가 시간을 벌어라 하면서 도망갈 텐데 그렇게 데리고 가요. 형님 경천체가 놈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형님과 누님도 첫승에서 이 소식을 알면 마음에 큰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죠. 도와준 은혜는 날 살려줬던 때보다 더 크고 실로 옳은 판단이었다. 심각하게 말하지 마요. 천서조각을 찾지 못하면 나도 집에 못 가는 걸. 그 현철 보암이 여는 열쇠라 하였소. 한번 열어보겠소. 고맙소. 이렇게 호불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열쇠를 만들어서 거북이 껍질 조각을 얻었다. 이렇게 춘잠을 얻었습니다. 문양 곁을 따라서 글자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아홉 굽이 애타는 마음은 비단결보다 가늘고 만갈래 실은 봄의 근심을 짜놓은 것과 같다. 어쩜 또 어떤 종류의 무학 정요인가. 이런 기교를 옳게 사용하면 어떤 공세도 수월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다. 황상 현재 청성파의 몸을 의탁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그는 아마 천세관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같이 청성파를 찾아와 보자 라고 합니다. 아, 나랑 반드시 나를 같이 데리고 가달라. 곧바로 청성파로 갑시다. 19,000점 경험치 많이 줬고 파티에서 바로 나가진 않았네. 자, 이렇게 천설 또한 얻었기 때문에 총 4개가 되었고요. 2개만 더 있으면 이제 엔딩까지 직행이라서 생각보다 풀타임이 2회차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네요. 여기는 마부가 없었지? 자, 이렇게 경천체 이벤트는 끝이 났고 청성파로 가는 일만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목부, 목부꺼. 일단 병마지휘사를 제가 빨리 먼저 하고 싶은 이유는 저놈이 무명잠봉 갖고 있어가지고 항상이 그걸로 음을 더 낮추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청성파. 이미 청성파 쪽 퀘스트는 다 해놨으니까 바로 알려주겠죠. 황상이 저기있다 라는 걸. 아무래도 극음은 주인공을 해야 맞겠지? 아니 근데 주인공은 야구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현이는 극음을 안해도 애가 세니까 안그래도 될것 같고 역시나 안옥서를 극음으로 만들어서 백화요란검의 귀재로 만드는게 편하지 않을까. 안옥서한테 채설주라든가 절독비전을 마스터하는 걸로 하고 음을 한번 낮춰봐야겠습니다. 최대한 들꽃이 예쁘다고요?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있네요? 자, 여기서 고립 탈출하면은 청성파 그렇게 하고 맞고 능장문한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디다 숨겼냐. 어? 잠깐만. 이 루트는 아마 해느민한테 무공을 배웠던 루트...긴 한데 아... 이게 그냥 암기로 쓸 수도 있구나. 패 같은 게 아니고 이거나 내놔. 모공을 훔칠 순 없네. 중화가 나왔다. 후, 중요한 일이 있어. 이연선의 죽음에 관한 일을 능장문에게 알린다. 청성파로 인도하는 일단의 유언을 남겼다. 이연선 이미 불행하게도 간인에게 해를 입어서 비명 행사했다. 이 형제를 만나서 수차례 술을 마시며 즐겁게 지냈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황상을 찾고 있다. 청성산에 있었다고 했소. 하락 일족의 부탁으로 회수하러 왔는데 황상이 재난을 당해서 천사 분실되었다 해도 그 행방에 대한 단서 정도는 쥐고 있을 테니까 알려달라. 소엽의 언변과 무연 정말 놀랍다. 적당궁의 암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현재께 감사한다. 이 능모는 이야기를 왜곡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저번 1회차 때는 이걸 안하고 했기 때문에 안하고 왔었기 때문에 능중하기 처음엔 시침을 뚝 뗐었는데 근데 요거는 바로 알려주네요. 페파의 대전을 나선 뒤에 청성산의 좌측 낭떠러지에 돌출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황영의 은신처가 있다. 저곳에 산골이 있었나요? 적당군을 공격하는데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강호상의 소엽의 업적도 청성에 전해졌다. 황영도 소엽의 소문을 듣고 능모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한 듯 하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소. 어떤 일 때문인지 물어보지 못했다. 스스로 알아봐라. 알겠습니다. 어? 아, 악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근데 우리 둘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 최선을 다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중아가 넌 뭐 있니? 쓱? 이것도 뭘까? 일단 30%부터 팔떡검? 이게 뭐지? 팔떡? 아, 비범검이네. 능중하기 평생 함께한 주검으로 천년 동안 전래되어 온 한나라의 고검이다. 나중에 갈아버려야지. 한 번 더. 이제 21%가 됐네. 다시. 평생 함께 했으니까 이제 놓아줄 때 됐잖아요. 너무 오래 썼잖아요. 제가 좋은 일에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뭔지 보고 싶은데. 갑옷이 아닐까, 갑옷? 하나는 검이었으니까 하나는 갑옷이 아닐까 싶은데. 내놔. 아, 왜 이렇게 안 줄래? 안 줄라 그래. 내놔, 임마. 벨먹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뺏어지네. 자, 우리 벨먹님 2297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꾸 안 주네, 이거. 내놔. 됐어. 청하결 총칙. 청하결 총칙이 이 뭐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이거? 아, 이거 여기다 쓰는 거구나. 이거 얘가 하고 있었구나. 저게 뭐냐면은 어딨냐? 전기가결. 아, 아닌데? 아, 취량공결인가? 이거. 이게 청하결 종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마지막까지 배우는데 청하결 종식이 필요한데 애초에 취량공 자체를 여기다 넣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어디 보자. 이것까지 한다면은 매 회합마다 기열 12%랑 내력 12%의 회복이 추가된다. 여기에 아, 추가는 아니고 이게 갱신식이네. 추가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쓸만은 해보이는데 쓸만은 해보이는데 이걸 뭐 마땅히 배워주고 싶은 애가 없네. 오케이. 이거는 다시 불러서 훔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긴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뭐 배우고 싶은 게 없네. 배우고 싶은 캐릭터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에서 또 유입이 감사합니다. 다시 아하이 한 세 번만에 딱 되면 좋겠는데 호감도야 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에이 그냥 할걸 그랬나 아까 그거. 아니 20%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세 번 그냥 로드하지 말걸 그랬나봐. 네 번. 됐다 내놔. 갈게. 고마워. 잘 있어. 자, 이제 뒤쪽에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능중하게 알려준 곳이죠? 이 뒤에 어딘가로. 이거 술 다 훔쳐도 되는 거 아닌가? 어디였지? 이런 데였나? 또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보자. 좌측 낭떠러지? 좌측. 근데 표기상은 저기가 좌측이야? 이쪽 아닌가 표기는? 요런데. 여기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네, 여기. 요런 데서 떨어질 때 딱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잘 떨어져야 되는데 여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잘못 떨어졌다, 이건. 자, 멀리서 쭉 보면은 쪽 위에 돌출된 저기에 딱 착지를 해야 되는데 저 튀어나온 거 저긴데 살짝 비껴 떨어졌어요 방금. 다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며 참 현실적이네. 정말 현실적인. 아이 로드 하자마자 에이 여기서 잘 이쪽 됐다 여기 보안이 능작물이 날 속인 건 아닌 것 같다. 이 낭떠러지에 동굴이 있었다. 이 입구는 이렇게나 은밀한데 거기다 청성파까지 지키고 서 있었으니 요 몇 년 동안 아무도 항상 찾지 못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황상이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건 아마 능작물과 청성파의 원조 덕분이었겠다. 나였더라면 반년도 안 돼서 미치지 않더라도 답답해 죽고 말았을 거다. 자, 황상이 뭔가 일이 있어서 나를 찾고 있었다지만 무슨 일인지 알 도리가 없다. 만약 그가 천서를 순순히 넘겨준다면 귀찮은 일이 훨씬 줄어들 텐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번에는 이 황상을 따라가면 진짜 사파의 루트로 가게 될 건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무공 비급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황상을 따라서 막 학살도 하고 사파로 가면서 무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네가 바로 능중하게 말하던 그 녀석이냐. 동방미명. 이 사람이 바로 병마지휘사 황상이란 말이고 황지휘사님.
노부님이 무슨 지휘사 같은 게 아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빼앗긴 인간 쓰레기다. 음? 내 일은 전부 능중학을 통해 들었다. 화가 마방을 보호하고 경천체를 해방시키고 적당국을 전복시켰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 방귀만큼도 가치가 없다. 음? 설마 황상은 여기 너무 오래 틀어박혀 있어서 머리까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염물을 몰라서 답답한 기록은 그게 나는 모든 걸 빼앗긴 인간 쓰레기다. 이 지경까지 와버린 내게 예의니 풍속이니 한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애송아, 그게 뭔지 알겠느냐? 복수해서 하늘 푸는 겁니까? 틀리지 않다. 조금도 틀리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명교 개 도적놈들, 정체의 요녀, 그리고 남조국의 쥐새끼들을 하나하나 죽여다가 심장과 간을 파내서 우리 황씨 가문의 식구들 너글 달래는 것이다. 말할 때 저 미친 표정 좀 봐.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동굴 속에서 밤낮을 생각해온 게 죄다 이런 일들 뿐인가? 풍운도에서 명교의 개 도적놈들 쫓아버렸다지. 백리탄형 말인가요? 지하실에서 칼을 쓰던 그 아저씨. 그 개 도적놈이야. 진나라의 대군이 명교 복단을 명교 북단을 쳐부수자 흔적도 안 남기 도망치더니 훗날 과연 화근이 되더군. 어디로 도망갔느냐? 어째서 죽이지 않았느냐? 너무 경공이 높아서 못 따라갔다. 당시에도 그 백리 개 도적놈은 일수의 쾌도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것도 제법 손살 같았다. 그래도 재주가 좀 있는 셈이구나. 왜 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끝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지? 본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짠, 천서의 파편. 그래, 당시에 그 개 도적놈들은 이 천서 때문에 우리 황씨 가문을 습격했다. 그리고 여섯 조가 갈라졌고 능중학은 숨겨놓은 채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복수하는 걸 막으려고 말이다. 근데 전부 개소리다. 그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복수를 할 것이다. 하락 일족이 니 녀석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현선도 내 위치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넌 분명 천서 파편을 적잖이 모았을 텐데 왜 네가 모은 파편들 꺼내서 내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냐?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보여줬고, 이것밖에 없느냐? 네 개를 모았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얘한테 있는데 결국에 한 개 남은 건데. 하도는 그 불사루의 소나기 있으니까 도구의 천서를 다 모으고자 한다면 아마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거다. 그러니 괜찮다면 천서의 파편을 저한테. 원래 그런 이름이었느냐, 불사루. 제가 하는 말 들었냐? 지금 낙서를 모아야만 하니까 내놔라. 흥, 애송아, 내 손에 있는 천서 파편을 원하느냐? 가능은 하다만 날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줘야겠다. 에휴,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좋아요, 뭘 하면 되죠? 명규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서 나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명규의 사람들 찾아내라고요? 촉당이 이렇게 넓은데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나요? 내가 그 개 도적놈들이 어디로 소문 쓸지 알 턱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촉당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들 찾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도리어 그 불사루가 먼저 당신을 찾아온다면 저는 파편을 못 얻고 당신도 헛되이 목숨을 날린 꼴이잖아요. 나 황상 곧 놈들을 찾아가서 이 피맺힌 원한을 씻어낼 것이다. 자, 마구를 한 곳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녹아다던 곳을 알려줍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거대 산굴이 있는데 북당 교중의 거점 중에 하나다. 동북쪽이다. 황보 두문이 개도정놈들의 은신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놈들을 포위했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황보 등운이 일부러 정보를 얘한테 알려준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의 병마 지휘사. 그 늙은이 전투에 무능했다. 대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교 북단을 포위한 그 유리한 정세 속에서도 결국 도망가게 하고 말았다. 일부러 놔준 거겠죠, 이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가증스럽다, 백리 개 도적놈. 곽시성의 산소 요인이. 나는 네 놈들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씻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곽시성의 산소 요인이 누구지? 곽시? 히스테리가 도졌다. 곽시. 아무래도 너무 대략적이라서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정확한 특징이 없냐? 라고 하는데 황보 등운이 알 것이다. 직접 찾아간 것이 없다. 그러시군요. 능장문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성화령패를 증거로 갖고 오도록 해라. 성화령패요. 화염 모양으로 조각된 옥패인데 명교의 신분을 증명하는 패다. 의심병도 심하다. 그리고 끝나면은 전서 파편 내놔라. 곽씨. 명교의 개 도적놈들아, 이놈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나를 만나 죽는 길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흐흐흐. 하하하.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훔칠 수 있나? 내놔봐. 훔칠 수 있네? 아, 그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이것만 훔칠 수 있다면 뭐 얘한테 볼 일 없어. 자, 드디어 무명 잠본을 얻었습니다. 이것까지 익혀서 음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이거 배우지 마. 아, 근데 경험치를 엄청 받았네? 그럼 다 익히고. 아, 이거 전환하지 말자. 어디 보자. 무명 잠본 여기 있다. 이걸로 또 내공수의 음향을 이렇게 무려 48씩이나 낮출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저런 걸 다 익혀주면 얘 13만이라서 이거 빼야겠는데? 절독 빼고 더 낮출 수 있는 걸 누구누구가 끼고 있지? 태연경 전환 안옥서. 안옥서구나. 혈음마공 다 익힌 다음에 넘기고 싹 익혀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기고 왕철리의 웨이서 빼야겠다. 태천강기 어차피 왕철 작업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냅두고 가지고 가. 가버려. 그리고 어디 보자. 무명 잠본을 당장 넘겨줄까 아니면 어쩔까. 일단 안옥서가 혈음마공을 다 익혔으니까 이거를 동방이도 익히긴 해야 되는데 예, 왕철 키워야 익히는 거 맞아요. 일단 빼고 옥서가 혈음마공 끝냈으니까 무명 잠본을 내공 이건 그래도 바로 익힐 수 있네. 그럼 상현이가 이거를 혈음마공에 이게 사악치였지. 그러면은 이거 손흥이 안 되죠? 혈음마공 도덕되면 안 되지. 이게 하필 도덕을 더 낮추는데 하작삼결에다가 시사독혈공은 안 됐었지 아마. 독술이 모자르구나. 아, 이 독술 작업 해놔야겠네. 시사독혈공을 좀 더 내리면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살짝 모자르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것도 작업을 따로 해놔야겠네요. 귀찮지만 그럼 무량신법 무량신법이래. 그러면은 이 구음신공 같은 경우는 도덕치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빼고 손흥이가 지금 무명잠본 익혀가지고 음을 좀 더 낮추고 옥성 같은 애들은 이럴 때 어디 보자 절독비전 요거 두 개 찍고 조상현은 저 했으니까 이때 상현이는 혈음마공 오케이 요렇게 하면 딱이네. 미명이는 뭐할까? 얘는 1% 경험치를 안 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라 껴놔야 순수 경험치로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라 껴놓긴 껴놔야 되는데 뭘 껴놓지? 뭐를 껴놓는 게 좋을까? 그냥 이미 마스터 한 거를 이렇게 껴서 경험치를 날려도 되고 오케이 대충 이렇게 하고 오늘 잠시 이별을 고합니다. 난 일단 경찰차로 돌아와서 사물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찾아와 달라. 습격 한번 해볼까? 되네? 근데 얘 사악하네. 습격이 되는구나. 세다. 레벨이 낮진 않은가 보네. 왜 안 지키냐 얘. 쇠자각 같은 거 하나 뺏을까? 49렙. 방금 욕하지 않았어? 뭐라 그랬어 너. 아니구나 잘못 들었구나 내가. 따라다. 네 왕철이 정파예요. 아 그래서 영입 안 돼요? 알겠습니다. 따로 저장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또 팰 수 있고 어차피 그 이 상태에서 단사평 받고 그거 하는데도 또 정작업 한 다음에 다시 낮추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작업을 되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한다는 셈치죠 뭐. 요번엔 가서 명교 애들 살려주지 않고 성화령패 받아온 다음에 갖고 와서 얘랑 같이 가서 싸그리 쓸어버리는 거 즉 완전 사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사파. 그리고 따로 다음에 이제 올 때는 저 음파 작업 저걸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음파 다 있지 않나? 무명잠본까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끝인 것 같은데 극음을 만들어서 데미지를 극한까지 아마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세이브하고 아마 다 있을 건데. 자, 음파 내공법은 여기 이게 단데 고해관련요, 이압삼상, 혈음마공, 무명잠본, 태음한빈결, 절독비전, 잔화보감, 무량신법 요렇게인데 제가 지금 잔화보감이 없네요. 잔화보감? 잔화보감 저 어디서 얻는 거지? 잔화보감 잔화보감 이거 어떻게... 아 설마 이거 사도형 그건가? 아 그러면 되게 얻기 까다로운데 이거. 어디 보자. 어 그러네 사도형이네. 이럴 것 같더라 왠지. 1세북이 대대손손이 클리어 된 상태에서 초문가에서 주는 천서도 얻고. 근데 대대손손 클리어? 이거 루트 갈리는 건가? 근데 나는 악하게 했으니까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사도형의 동가모가 마스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사독혈공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동상에서 대련해야 된다 사도형으로. 이거 얻기 좀 귀찮네.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해야 될 숙제가 많아졌네요 되게. 일단 갖고 있는 음무공을 여캐릭터들한테 익히는 거 그거를 먼저 하는 쪽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사도형 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왕철이 거 이거죠? 이거랑 이거를 같이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에는 꼭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꽤 해야 되네요. 오케이 자 오키도키. 자 오늘의 하락군협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는 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